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준비한 것은 이제 간장 계란밥. 요게 고추장밥이고요. 이게 간장 계란밥입니다. 그렇고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좀 밝은 것 같다. 여기를 어떻게 어둡게 만들 수 있을까? 그냥 하지 않겠다. 일단은 간장 계란밥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른자를 이용하여. 간장 계란밥인데 고추장이 섞였거든요.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잘로. 이거 섞이겠는데. 간장 계란 고추장 밥이 되겠는데. 이게 쉽지가 않네. 제일 따로 준비해가지고. 자꾸 증거이네. 미치겠는데. 일단 그냥 한 입만 먹읍시다. 좋습니다. 아주 잘 됐습니다. 이번에 노른자를 터뜨려가지고 이번에는 고추장 계란밥입니다. 야, 이거 밥이 완전 3인분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색깔이 확 살러내고 좀 죽어보고 좀. 이거 좀 뒤로 왔지. 짜요. 너무 많이 했어. 근데 먹는 순서가 있잖아요.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됩니까? 왜 이렇게 잘 가시게. 좀 짜다. 그냥 먹을만해. 너무 단 건 아닙니다. 이 정도. 이 정도 했어요. 감상해봐라. 맛있네. 좋아요.
아, 그 친구 떠났군요. 아, 갔네. 아, 너무 빨리 먹는다. 아우, 야. 아, 저 내일 먹을 메뉴 저도 찾았거든요. 아, 내일 메뉴 먹는 두 번 먹었던 것입니다. 그게 또 나올 것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로 먹었어야 했는데 맛이 잘 안 느껴진다. 노래 좀 바꿔볼까.
간장부터 먹었어야 되고 고추장부터 먹어가지고. 빨리 먹어서 거의 2-3인 분이었어. 아래 게이지가 벌써 차있군요. 캠하면 아래 보입니까? 100%가 다 되어가는군요. 아우. 됐어. 90%만 채워놔. 그러니까. 아, 이것으로 36 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